네,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지게 될 경우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1%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는 관련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이 10% 감소하면 국내 경제 성장률은 0.64%포인트, 20% 감소 시에는 1.27%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1%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. 한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-9.9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